안녕하세요. 푸드트립의 이용태입니다. 최근 무섭게 오르는 물가 때문에 비용 문제로 제주도 여행 계획 세우시는데도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착한 가격으로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제주도의 식당들과 카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가격으로 제주의 다양한 먹거리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라면 역시 재래시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소개할 곳은 제주 최대 규모의 상설시장인 제주 동문시장입니다. 4개의 재래시장이 모여있는 이곳에는 제주를 대표하는 특산물인 감귤과 오메기떡을 비롯해서 제주 흑돼지고기, 각종 해산물 등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 상권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작된 동문야시장의 경우 전체 32개의 이동식 판매대에서 제주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표준 음식들을 선보이고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제주에서 많이 나는 전복을 활용한 별미인 전복김밥과 제주 흑돼지 김치말이 삼겹살, 불맛을 더한 랍스터 치카구이 등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야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시 할인 이벤트와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 이곳의 인기 비결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구매해서 먹어도 좋고 포장을 해서 인근 해수욕장 같은 야외에서 피크닉 분위기를 내며 맛보는 것도 좋습니다. 맛있는 후식과 디저트를 맛볼 수 있는 자키 커피입니다. 완성도 높은 다양한 쿠키와 좋은 온도를 사용한 커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원 한 장이면 인생 쿠키와 진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어서 동문시장을 방문할 때면 빼놓지 않고 찾는 곳입니다. 이렇게 동문 재래시장과 카페에서 산 맛있는 먹거리들을 가지고 찾아간 곳은 함덕 해수욕장입니다.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이곳 함덕 해수욕장은 드넓은 백사장과 야자수와 조각작품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산책로, 더불어 파도가 잔잔하고 수심이 얕아서 물놀이 하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솔직히 주변에 편의시설이 잘 돼 있고 식당이 충분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곳이지만 이날은 특별히 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동문 재래시장에서 구매해온 호떡과 감귤, 별미인 전복김밥과 흑돼지 김치말이 삼겹살, 랍스터 치카구이, 딱새우 같은 착한 가격의 먹거리들로 피크닉 느낌을 내며 한 끼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다른 것들도 좋았지만 특히 개인적으로 얼음을 넣어서 시원하게 마셨던 제주의 지역술과 안주로 먹었던 제주 딱새우의 달달 쫄깃한 감칠맛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제주의 하늘과 바닷빛깔은 언제 봐도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제주 여행에서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빡빡하게 일정을 짜기보다는 이런 여유로운 코스를 짜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착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제주의 대표적인 먹거리라면 처음으로 생각나는 것은 고기국수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고신의 천지국수 역시 그런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제주도 서귀포 시내에 위치한 곳으로 일반 고기국수와 다르게 멸치육수에 고명으로 돼지고기를 올린 이색적인 고기국수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이곳 대표 메뉴인 깔끔 담백한 멸고국수와 국수 대신 맑고 담백한 국물에 끓여낸 국밥이 8,000원, 야들야들한 돈배고기 수육이 13,000원입니다. 부담없는 가격에 제주도에서의 든든한 한 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하면 역시 해장국도 빼놓을 수 없는 가성비 메뉴입니다. 이곳 우진 해장국은 고신의 천지국수와 더불어서 제주도 토박이들도 인정하는 제주도 맛집 중에서 한 곳입니다. 평소 쉽게 접하기 힘든 제주식 육개장을 맛볼 수 있는데 돼지고기 육수에 제주산 고사리를 넣고 죽처럼 끓여낸 걸쭉한 고사리 육개장이 비주얼부터 이색적입니다. 듬뿍 들어간 제주산 고사리에 고춧가루를 넣어서 칼칼하면서도 깔끔한 뒷맛이 좋았습니다. 이곳의 또 다른 별미인 몽국은 돼지고기 육수에 모자반과 메밀가루를 넣고 끓인 녹진한 느낌의 국으로 제주에서는 잔칫날 빠지지 않고 먹었다고 하는 향토 음식입니다. 전체적으로 맛이 슴슴하면서도 담백합니다. 고사리 육개장과 몽국은 한 그릇에 10,000원, 녹두가 듬뿍 들어간 녹두 빈대떡은 한 장 15,000원입니다. 해장국에 녹두빈대떡, 막걸리까지 한 잔 주문하면 반주와 더불어서 해장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착한 가격에 착한 사장님을 만날 수 있는 카페로는 제주 한림읍에 위치하고 있는 해교를 개조해서 만든 이색 카페인 명월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명월리 마을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라서 별도의 입장료도 받지 않고 메뉴들의 가격도 착한 편입니다. 청귤레이드와 티라미수라떼, 명월 국민학교에서 직접 재배한 귤로 만든 명월 감귤주스가 이곳의 추천 메뉴입니다. 이런 음료 외에도 학창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떡볶이와 어묵, 피카츄 돈가스 같은 다양한 군것질거리들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주도의 착한 가격 카페는 사계생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독특하게도 농협 건물을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술품과 제주여행을 기념할 만한 다양한 소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작은 갤러리 느낌도 나는 카페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착한 가격에 즐기는 제주 가성비 맛집 투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제주 여행이 언제나 부담없고 즐겁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